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저희 집인데, 집에서 제가 촬영하던 예전 리뷰 영상을 찍던 장소에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은 뭐 아시겠죠? 제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대만을 MOA 쇼 행사를 보러 갔다 왔고, 또 이제 그 영상들이 이제 하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올리려고 하니까 길이가 뭐 예전에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올렸던 영상들 거의 조회수가 거의 없는데, 그때 찍었던 영상들 보면은 막한 40분 이래 되죠. 근데 이제 보기 이제 좀 좋으시라고 조금 맥은 끊기겠지만 한 10분 단위로 잘라서 편집해서 지금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제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도 궁금하겠지만, 아, 저 사람은 저기가 도대체 뭘 사왔냐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번에 대만 MOA 쇼를 가서 구입했던 이런 것들을 몽창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MOA 쇼 같은 경우는 1회 때부터 갔습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2년간 못 갔지만, 첫 해부터 갔었고, 그전에는 아마 후아 쇼라는 그 우리 플래툰 같은 행사 쇼가 있어요. 이제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장을 갔다가 이제 VFC 부스에서 이제 MOA 쇼. 1회 같은 경우는 QRF 매거진, 우리나라로 치면 플래툰 매거진이라는 회사 같은 곳에서 VFC와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업체, 전 세계에 있는 업체들뿐만 아니고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쇼죠. 규모도 많이 컸어요. 근데 요번에 그 당시에는 갔다 오면 제가 항상 총을 막 여러 자루 사오고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거기서 총을 사서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살수 있으니까. 근데 올해는 제가 가서 총은 한 자루도 안 샀습니다. 총은 안 샀고, 국내에서 솔직히 구하기 힘들었던 부품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사가지고 왔어요. 뭐 크게 많이 사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비닐봉지 담았는데, 첫 번째로 산 거는 제가 이겁니다. 이거 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거, 이게 뭐냐면은 제가 가기 전에 VFC 펜타곤 서비스 센터에 메일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VFC 근로용 파츠들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트리거 셋이에요. 트리거 셋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리코일 스프링이라든지, 아 리코일 스프링인데 이거 그 뭐야 노크 스프링 뭐 이런 것들, 탄창 밑에 고무 밸브들, 그리고 이 탄창 가스 루트 그런 거, 아무튼 이런 종류들이에요. 이런 것들, 특히 요거 노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재고가 한개한 7천 원, 8천 원 해요. 근데 대만에서 사면은 반값입니다. 반값. 근데 택배비가 많이 들잖아요. 택배비 많이 들기 때문에 간 김에 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제가 구입한 거는 요그 해머 하우징 세트입니다. 해머 하우징, 이 VFC 글록 17 젠 5용 해머 하우징을 세 세트를 샀는데, 아마 이 해머 하우징에 이 고무랑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왜세 개를 샀느냐, 여기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왜세 개를 샀냐, 제가 17 젠 5, 19X, 45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젠 5 베이스거든요. 그게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세 개를 요거로 같이 구매를 했어요. 그거 외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스틸을 올리면서 이그 뒤쪽 해머 하우징 있죠? 이거는 실린더 하우징이고, 요거는 지금 이거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패킹이 이렇게 돼 있구나.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해머 하우징 세트입니다. 이거 오리지널 순정 부품이에요. 순정 부품이고, 순정 부품인데, 요거를 지금 몇개 사는 세 세트를 샀습니다. 세 세트를. 왜냐면 이제 17, 19, 45가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근데 국내에서 이 순정인지 모르겠지만 파츠를 팔아요. 이게 얼마에 파냐면은 한 3만 8천 원, 4만 원 정도에 파는데, 왜 그렇게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해머 하우징 대만의 VFC 펜타곤 서비스 센터에서 이 세트를 주문을 하면은 그냥 이것만 갖다 꼽으면 끝이에요. 이 안에 해머나 이 여러 가지 스프링 부품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게 해머만 포함이 돼요. 이렇게 때리는 위로 톡 튀어나온 해머만 포함이 되어 있고, 밑 뒤에서 누르는 이 부분은 유사 포함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 포함된 거 요거 3개. 그리고 이거는 제가 플라스틱, 그러니까 우리 범퍼 뒷 범퍼 가리는 건데, 이거 하나 샀습니다. 이거는 혹시나 부서지면은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다 구입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국내에서 사는 금액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은 이제 VFC에 직접 주문해서 사는 경우에 우리가 페이팔이나 카드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근데 얘는 대만 달러로 환전을 해 가면은 생각보다 훨씬 직구하는 금액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고요. 또 국내 이파트를 산다고 하면은 뭐 재고도 없겠지만 훨씬 더 비싸겠죠. 근데 요렇게 간 김에 구입하면 저렴합니다. 요렇게 다 샀을 때 얼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엄청 싸게 샀어요.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 30만원, 40만원 그렇게 절대 안 갑니다. 훨씬 아래입니다. 아무튼 제가 요렇게 구매를 했고요. 대만 달러로 3,000원 조금 넘습니다. 대만 달러 3,000달러. 그래서 요거를 제가 구입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VFC 글록이 네 자루가 있는데 같이 쓰면서 이렇게 부품 호환을 하고 이제 고장이 나더라도 바로 교체를 해서 쓰려고 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한번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간 거는 이거. 이것도 비닐에 많이 쌓여져 있는데 자, 요거 비닐도 치워버릴게요. 요거는 그 아시죠? 프로암즈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스틸 우마렉스 글록용 리코일 스프링 세트입니다. 이 세트고 요거는 지금 제가 글록 19X 젠4 용을 하나를 샀고요. 그리고 요거 똑같은 거 아하 잘못 샀네. 그러고 보니까 19, 45 용을 두 개를 샀습니다. 17 하나랑 19X 용으로 샀는데, 왜, 이 19X 용이 두 개나 있지? 뭐, 어쨌든, 130% 짜리 리콜 스프링, 요거 두 개를 샀고, 왜냐면, 순정이 잘 부러지거든요. 제가 조금 실수한 게, 요 샤프트를, 순정 샤프트를 좀 사올 걸, VFC 간 김에, 그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이 나서, 이 스틸로 된 옵션을 샀고, 그리고 요 똑같이 그 스틸 파이버 옵틱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를 꼽을 수 있는 이 파이버 옵틱 요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국내에서 사는 금액보다는 훨씬 싸게 살 수 있고 저는 이 세 개를 그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KIC 에어소프트에 직접 가서 구입을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해요. 이거 얼마 안 하고 뭐 대만 달러로 한 게 뭐 한 600원? 500원, 6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뭐 명세서를 제가 어디다 둔 것 같은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아무튼 이 세 개를 샀고 KIC에서 요거를 살 때 제가 한국 분 두 분을 만났어요. 한 분은 조금 나이 있으신 분이고 한 분은 제가 임팩트 두 번을 만났어요. KIC에서 한번 만났고 그 TMC 매장, EB 에어소프트 TMC 매장에서 만났는데 턱에 수염 엄청 기르신 그 젊으신 분인데 그분 만나면 되게 반갑더라고요. 원래 그 해외에 나가서 한국 분들 만나면 되게 반가워요. 아무튼 요거를 KIC에서 세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산 거는 제가 이제 KIC에서 사려고 했는데, 그 한국분 그 분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행사장, MO의 행사장에도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면은 조금 더 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KIC에서 안 사고 행사장에서 구입을 했는데, KIC나 행사장이나 금액은 똑같았습니다. 요번에 그 대만에서 새로 출시한 이 그 유니콘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VFC 우마렉스 글록용 그 호법 챔버 그리고 이너바렐 세트입니다. 호법 챔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호법 챔버만 따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판매를 하고 있고 요거는 지금 17용 그 이너바렐 길이의 제품이고 요거는 19용 이너바렐 길이의 제품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제 에어소프트건에 장착을 하기 위해서 두 개를 구매를 했고 호법 챔버도 제가 여분으로 하나 더 샀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인분께 드리려고 하나를 더 샀습니다. 메이플리프에서 이 호법 챔버가 세트로 나옵니다. 메이플리프 제품도 뭐 나쁘진 않고요. 근데 요번에 요 유니콘이라는 새로운 신생업체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사봤고 바로 장착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요거와 세트로 그 아웃바렐, 그러니까 아웃바렐이 있는데 그게 논틸팅 아웃바렐인데 요 챔버에 나사로 고정이 돼서 챔버가 절대 유격이 안 생겨요. 그리고 작동성도 제가 쏴보니까 작동성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바보같이 그걸 샀어야 되는데 안 사가 와가지고 돈을 제가 엄청 많이 남겨왔거든요. 아무튼 꼭 한국 오면은 이렇게 후회합니다. 예. 아무튼 요 유니콘 제품 샀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호법 챔버 같은 경우는 700원, 대만 달러로 700원 해요. 700원 하니까 3만원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호법 챔버가 700원.
그리고 요 이너바렐 호법 챔버 세트는 저는 요한 세트에 대만 달러로 12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1200 대만 달러.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제가 이거 생각을 안 하고 갔는데, 그 행사장에서 만나가지고, 아, 제가 그 예전에 IPSC를 할때그 CZ, KJ벅스 CZ 섀도우 2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 제품을 예전에 이제 아티산,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아티산 인더스트리에서 세라코트 코리아를 통해서 제가 세라코트 작업을 해서 갖고 있는데, 그 섀도우 2를 전문적으로 튜닝하는 대만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CL 프로젝트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섀도우 2용 튜닝 옵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알고는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막상 보고 또 튜닝앤총을 제가 시연을 해봤어요. 쏴보고 해봤는데, 이게 내가 알던 섀도우 2가 아닌 거예요. 이거 더블탭부터 작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완성품도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 썸네일에 제가 참고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제 영상에도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고 지금 완전 CL 프로젝트의 제품으로 풀튜닝, 하부 프레임, 상부 프레임 뭐 전부 다 풀로 때려 박았을 때가 대만 달러로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값만 200만 원이 넘는 거죠. 근데 한 2만 달러 정도 되는 튜닝용 제품도 팔았는데, 그 총은 되게 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워서 제가 그냥 왔어요. 금액이 기왕 살것 같으면은 그 5만 달러짜리를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휘어졌어. 예. 한국으로 구입을 한 옵션이 바로 이겁니다. 그 CZ 섀도우 2요 리코일 스프링 세트, 그리고 CL 프로젝트에서는, 그러니까 섀도우 2용 이그 노즐이죠. 노즐, 플라스틱 노즐. 플라스틱 노즐인데 이게 튜닝용 노즐이라고 해서 작동성이 상당히 좋대요. 그리고 여기 바로 이 제품, 제일 중요한 게이 제품이에요. 이게 디스커넥터라는 부품인데, 요게 우리가 더블탭을 상당히 빠르게 해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이 해머 하우징 안에 들어가는 이 고무 바킹, 해머 하우징 안에 고무 바킹, 이 고무 바킹은 가스를 정확하게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CZ 섀도우 2용 RMR 닥터 사이트 마운트, 이거 정말 구하기 힘든 아이템이거든요. 요거 팔더라고요. 그래서 간 김에 제가 RMR을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할 것 같아서 CL 프로젝트에 이 섀도우 2용 RMR 닥터 사이트 두 개가 다 마운트가 됩니다. 이 마운트를 하나 샀고, 또 있는데 어디 갔지? 잠깐만, 이 안에 들어가 있나? 아, 여기 있네요. 예. 그리고 그 탄창 릴리즈 버튼을 이런 식으로 옵션으로 바꿉니다. 요거 보라색으로 바꾸는 옵션. 그리고 트리거 옵션 트리거입니다. 이거는 옵션 트리거도 하나 같이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탄창 범퍼를 이런 식으로 보라색 탄창 범퍼 색깔별로 있었습니다. 보라색 탄창 범퍼 외에도 뭐 파란색, 빨간색, 은색, 검은색도 있었는데, 탄창 범퍼, 이거 제가 섀도우 2용 탄창이 3개가 있기 때문에 탄창 범퍼 3개, 요렇게 풀로 구매를 했습니다. 외장 파트, 뭐 그립이라든지 이런 파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 파츠들로만 거의 조립이 가능할 수준의 파츠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다 구매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우징을 산것 같은데, 하우징이 왜안 보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구매를 했어요. CL 프로젝터 제품을.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조금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이 튜닝 부품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뒤지다 보니까 이걸 두 개를 더 샀네. 두 개를 더 샀네요. 아무튼 이건 빼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날 구매를 한 건데, 이게 그 라일락스, 아, 라일락스가 아니라 메이플리프구나. 메이플리프에서 나오는 이 뭐야? 하여튼 뭐 영어로 돼 있는데 잘 모르겠네. 아무튼 이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그 볼트 캐리어, 숏스트로크 볼트 캐리어라고 하는 제품인데, 요거 VFC GHK용으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뒤쪽에 스톡에 버퍼링 없이 요것만 있으면은 이렇게 작동을 할수 있는, 요런 식으로 작동이 되죠. 작동을 할수 있는 제품이고, 요것만 있으면은 안 되죠. 바로 우리 뒤에 스톡봉을 막아가지고 우리 MCX 스톡으로 막아주는 이 역할을 하는 이 버퍼. 이거는 저희 지인분이
형 이거 한개 남았으니까 무조건 가서 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플리프 제품 할인은 엄청 때리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싼 금액에 산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제가 정가가 얼마인지는 제가 따로 검색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싸게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아이고 예. 아무튼 요렇게 하나 세트 요거 두 개를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해놓도록 할게요. 아, 이거는 뭐 사은품으로 유니콘에서 사은품으로 좀 부적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산 게 요 그 글록용 슬라이드를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포세이돈이라는 우리가 옵션 아이스브레이크 만드는 회사 아시죠? 그 제품 뭐 매장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구매를 한 거는 슬라이드를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세라코트가 된 슬라이드입니다.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그 포세이돈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에보 글록을 요런 식으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판매를 했고 요거는 글록 34, 요거는 글록 17입니다. 요 포세이돈이라는 커스텀 슬라이드고요. 색깔은 종류가 상당히 많았어요. 색깔은 종류가 상당히 많았고 상당히 가볍고 세라코트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제품에 호환이 되는 것이 그 WE 글록과 마루이 글록의 그 젠3 버전, 젠4, 젠5는 호환이 안 돼요. 젠3 버전. 그 사람들이 팔 때 분명히 명칭에는 도쿄 마루이 젠4도 호환이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요 앞쪽에 이 리콜 스프링 가이드 부분이 안만 봐도 젠5, 젠4용 호환 안 되는데 써붙여놨더라고요. 물어봤더니만은 호환이 된다고 하는데 뭐 제가 봤을 때 호환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WE 글록에 이 하나 여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장착하려고 샀는데 요거는 엄청 할인을 때렸습니다. 이거 얼마에 샀을 것 같아요? 이 세라코트 된 이 슬라이더. 예, 대만 달러로 1,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45,000원? 45,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할인 행사. 그래서 두 개만 구매를 했습니다. 두 개를 구매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WE 글록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젠3용을 써야 된다는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 그냥 한번 싸니까 한번 사봤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구매를 했고 요거는 뭐 권총용 트레이서 같은데 이거 서비스로 주더라고요. 포세이돈인가 이거 메이플리프인가 포세이돈인가 이게 마지막 날 가면은 행사 마지막 날 문 닫기 전에 가면은 이런 그 사은품이나 싸게 뭐 대만 달러로 200원 300원대 이래 파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 여기 아마 메이플리프일 거예요. 메이플리프에 가니까 그 MCX 그래서 접이스 스톡 있죠. 그런 스톡이라든지 아니면은 메이플리프 챔버들, 젠3용 챔버들 그리고 이런 것들 전부 막 200원, 100원, 150원 막 이런 식으로 떠리로 파는데 마지막에 제가 저런 거 몇 개 사니까 막 이거 4개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갔던 지인분들이랑 그냥 하나씩 나눠 가졌는데 한 분은 버렸고 저는 챙겨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그 하드케이스, 글록용 하드케이스보다 조금 더 큰 편입니다. 큰 편이고 작은 게 있고 큰 걸로 있던데 요거 제가 대만에 KUI라는 건샵이 있습니다. 건샵에 갔다가 딱히 살 것도 없고 했는데 그냥 들어갔다 나오기 그래서 그냥 이 케이스 하나 사왔어요. 케이스 안에는 뭐 제가 짐을 좀 넣어왔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네. 케이스 안에는 이렇게 제가 가져갔던 공구들 뭐 벌써 이게 풀어졌구나. 예, 요 공구 가져간 것들을 도로 넣어서 왔어요. 공구 쓰지도 않았어요. 뭐 충전기나 이런 것들 좀 따로 빼고 그리고 그것 외에 요 안에 있는 것들 이런 패치들 각 부스에 가면은 행사 마지막 날 가면은 거의 없지만 행사 첫날 둘째 날 가면은 이런 패치들을 무료로 많이 줘요. 무료로 많이 주는데 이런 것들은 좀 나쁘게 하면은 첫날 가서 패치를 싹 다 끌어모아 그리고 둘째 날 가서 또 패치를 싹 다 끌어모아 분명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 날 오되니까 패치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치를 하나씩 저희 지인분이 제 것까지 챙겨주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별로 패치 모디파이 패치라든지 모디파이에는 종류별로 패치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패치는 이뻐가지고 어디가나 이 패치는 너무 이쁘잖아. 이뻐서 요거 하나는 지인분 선물을 주려고
하나 더 챙겨왔고요. 그거 외에 뭐 LCD 패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키링 이런 작은 패치들, LCD 패치들 이런 것들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대만 MOA 쇼에 가서 이렇게 구입을 한 제품들, 에어소프트 관련 구입을 한 제품들은 거의 얼마 안 샀어요. 부품만 이렇게 조금씩 산 것 같습니다.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구입한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아직 히든 안 했습니다. 제일 구입한 거 있어요. 이거는 에어소프트랑 관련이 없는데 그냥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면세점에서 양주 두병 사왔습니다. 우리나라 입국은 양주 두 병까지 됩니다. 이거는 그 야마자키라는 일본의 이제 싱글몰트 위스키고요. 이거는 똑같이 그 산토리 위스키라는 회사에서 만들어 파는데, 그 대만의 그 위스키 제조 양대 산맥인 회사가 산토리가 있고, 그게 한 군데가 저기 어디더라, 저 위쪽 지방에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 회사에서 나오는 야마자키 제품이고, 이 제품은 하쿠슈라는 위스키인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원래 대만 가서 카발란이라는 대만 위스키를 한 병 사오려고 했는데 이걸 왜 샀냐? 이 제품을 산 이유가 그 오사카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튜버 아시죠? 되게 유명한 유튜버죠. 거기에 보면 마츠다 부장님이 이거를 엄청 좋아하시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인데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하이볼륨으로 많이 만들어 드신다고 해요. 이 제품은 뭐 그렇게 비싼 제품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 야마자키 제품은 지금 일본 내에서는 저렴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야마자키 이 12년 같은 경우, 요건 아니지만 야마자키 12년 같은 경우는 뭐 일본 내에서는 거의 한 10만 원 초반대 구입도 가능했던 제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국내에서 씨가 말라가지고 막 30만 원씩 줘도 못 구하는 위스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병밖에 못 사서 히비키 하모니라는 이 블렌디드 위스키가 있는데, 이거 사고 싶었는데, 이게 정말 사고 싶은데 그거 세 병을 못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제가 한번 맛을 보려고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치우고요. 빨리 치울게요. 술이라서. 아무튼 대만 잘 다녀왔고 요렇게 구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구입한 것들을 나중에 이 조립하는, 특히 CL 프로젝트에서 나온 저 제품 조립하는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에어소프트건 튜닝하게 되면 바뀌는지 그런 것들도 영상으로 계속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 대만 MOA를 가면은 요렇게 그걸 줍니다. 요런 행사 3데이 패스, 이거는 온라인으로 예매도 가능해요. 3일 연속 패스하는 3데이 패스인데, 요거를 구매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커스텀 패치를 줍니다. 요게 보면은 MOA 2020이라고 있죠. 제가 이게 MOA 2017, 18, 19가 다 있는데 낼 수 없네. 예, 21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께 무례한 말씀이지만 21 패치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고가에 구입을 할 테니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대만을 못 가서 MOA 2020 그리고 21 패치, 그거 두 개만 없네. 제가 이걸 1회 때부터 모으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제 거고, 같이 가기로 했던 지인분 두 분이 출국 전날 빵꾸를 내셨어요. 한 분은 그 전에 이제 안 가기로 했고, 한 분은 출국 전날 빵꾸를 내서 그분들 패도 제가 대신 수령을 했어요. 뭐 이거는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못 왔는데 안 드려야지. 아무튼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진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